지금은 억소리 나는 몸값을 자랑하는 초특급 스타지만 출연료는 조금 받았죠. 신인이다 보니까. 출연료에 울고 웃고 그런 작품 분석도 안 하고 영화 찍었냐? 마음이 트는 옆으로 주의를 좀 이렇게 해도 선배들의 짓궂은 장난부터 저희는 영화 아가씨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됐어요? 그거였다. 그거였다. 그거야. 정석이야. 칭찬까지 한 몸에 받던 그때 그 시절. 지금은 볼 수 없어 더 소중한 스타들의 풋풋하고 패기 넘치는 떡잎 시절을 OBS 영상 창고 대방출에서 만나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경기도 포천에서 농축산물 축제가 열린 가운데 작년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포천시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가수로 데뷔한 신인인데요. 아주 젊고 잘생긴 친구입니다. 젊고 잘생긴 가수가 나온다. 우리 가수 임영웅 씨 무대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데뷔 1주년을 갓 넘겨 풋풋함을 간직한 임영웅 씨였는데요.